뱀은 아이고 아이고 지치다. 우리 그 일당에서 2,500원만 빼는 걸로. 어 좋다. 예, 알았어. 결정을 나 그럼 합의 복구다. 예. 통과 통과. 통과. 알았어. 야 걔나잖아. 헛곰 20에 16일 아니고 아이고 맞죠. 야 4월은 잔인한 달이란 허주마는 사상 그 제주 아픔이 있고 이제 16일 날은 세월로 아픔이 또 있으게. 아, 성님 말이 맞수다게. 이 일 있은 지가 이제 7년 자락 지났구나야. 우리 가슴도 이쪽 딱딱하게 아픈디 그 일을 겪은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오죽허쿠가 해마다 오죽허쿠가게. 아유 견디 우리가 다른 거는 못 도와줘도 이런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해주고 기억해주게 말씀 삼촌이야. 잊어버리지 말게 말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어다. 세월호에서 생존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주도에만 24분이 계신다. 아유 제주도도 하구나. 그때 그 세월호에 탄 사람들이 거의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들이 죽이게. 아, 그 중에 무슨 파란 바지에 의인이란 해가지고 네. 그 기사님도 되시고. 그 기사님들 생각해보면 7년 동안 그 받은 고통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들, 예. 아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 닮아예. 나도 그분들 얘기를 신문에서 봤지만은 이 세월호 참소가 워낙 희생자가 많단 분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넨 경에도 살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어디가 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지 말아서 어디가 얘기할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가슴만 탕탕치멍 우울증에 공황장애 이런 아유, 게 아유, 생길 아유, 수밖에 없어 생존자 대부분이 이 약옷이 생활을 못한 데 냄새게 아유 직접 앞에서 바시는 게 잊혀질 그냥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평상 생활을 못하는 거라 평상시 생활을 그 생존자들 중 한 분은 아이들이 구해달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닮았네 잘도 못 견딘 자는 한대납디다게 그리고 또 더 못 구한 그 죄책감에 손목에다가 죄인 영행성의 자해를 넣는 아이고, 사람도 오죽해서, 있잖아 이게 또 계속 자해 충동이 지금 일어난 데는 가슴이 미어집다 미어져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그냥. 아 그런 경혜노란 그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대크냐 매일같이 옆에서 지켜봐야지 또 입원하게 되면 생업을 포기해 간호를 또 해야지 아 차라리 세월호 그때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나쁜 생각 들 때도 이때 냄새가 아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20여 명을 구한 파란 바지의 의인 택배기사 김동수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차례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 승객 20여 명을 구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동수 씨. 세월호 파란 바지 의인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의 시계는 7년 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홀의 상황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차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다 막혀 있는 더 많은 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김 씨가 지금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만 수차례 승객들을 남겨둔 채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약물에 정신을 잃어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주도는 사삼이 7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아직도 그분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거를 잊으려 해도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미안하지요. 돌아갈 때까지는 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겨운 시간은 생존자 가족도 마찬가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 됐습니다. 제 감정보다는 이제 남편 감정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또 딸도 또 저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 남은 생존자는 20여 명.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자세히 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삶을 한 이주 작가가 3년 동안 추적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정부도 바뀌었지만 아직도 침몰 원인이 어떤 건지 몰라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탑승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고 또 겪어내고 있는 세월호 참사.
7년 전 그날의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 주길 생존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만 들어도 이쪽 숨이 탁탁 막히는데 이분들 어떤 우리 헛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분들 세월호 특별법으로 배상을 받게 내신 뒤 화물차 가격도 안 되는 배상금을 받았고요. 장애 판정도 옛날 한참 조사하던 시점에 받은 거라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장애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나중에. 많지 않을까? 그러나 그 전문가들도 트라우마는 2년 후에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경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타난 장애는 인정받지를 못했다는 분. 그래서 이번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는 냄새. 양 오죽하면 그 어렵다는 국가 상대로 소송을 다 허재 넣고 가게. 양 병원비로 화물차 값으로 생계도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직영인 분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영도 말랜데 냅쓸게 세월로 핑계로 돈 몇 푼 더 받아내지 냅대. 야 영 말라는 사람들도 이때너나 이거 사람 있고 세상에 공감은 못할 망정. 절대 그런 말들은 곧지 맙서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이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밖에 없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세월호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 동에도 누구라도 세월호 피해자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단 말이지. 맞습니다. 7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과제들이 많은데 우리 말장씨들부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제들이 해결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같이 공감해야 된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맞아. 그래서 오늘 야, 세월로 희생자들 위해서 우리 작게나마라도 묵념하기가 허영. 아, 경호게 마시. 심호게 마시. 일어나고 싶어. 경호자. 자, 차렷 묵념.